오늘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문명사를 통해서 보면 흥하는 나라가 있고 망하는 나라가 있고 같이 다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지만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간 사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인지에 대한 확답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은 거기에 조금 잘 산다는 나라, 적어도 1인당 소득이 10,000불 정도를 넘어서 그저 완전한 아주 험악한 이거는 빈곤 상태는 벗어났다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뭐 아주 20여 개국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 3만 불을 달성해서 뭐 선진국 수준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60년 전에 우리는 1인당 소득 100불 수준의 아주 처참하게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흥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어려움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발전을 해서 부흥하는 부강한 나라로 또갈 수가 있는 것인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지만 아직도 정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 역할, 그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로 차는 축구를 참 좋아하죠. 사카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축구가 아니고 풋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풋볼은 말은 발로 차는 풋볼이라고 그랬지만 실제 경기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들고 달리죠. 참 희한하죠? 같은 축구라고 그러지만 하나는 발로만 차고 달리고 하나는 손으로 들고 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이유는 경기 규칙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는 반드시 발로 차도록 규정되어 있고 골키퍼를 제외하고 경기장 안에서 축구공에 손을 대면 핸들링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풋볼은 규정상 손으로 들고 튀고 골 라인에 들어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은 축구라고 그러지만 그 경기가 내용이 다른 이유는 경기 규칙이 다른 겁니다. 경기 규칙이 다르니까 경기하는 선수들의 행동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는 아주 질서를 잘안 지키고요.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그냥 무더기로 몰려가서 온 난리를 지기고 줄을 서는 일을 그냥 강제로 정부에서 줄서기 운동을 하고 온갖 캠페인을 다 하면서 그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선진국을 가면 말이에요, 옛날에. 딱 멀쩡하게 선진국 사람은 행동을 해요. 왜? 그 나라 규칙은 그렇게 안 하면 처벌은 안 하더라도 주위에 많은 사람이 눈을 흘기고 잔소리를 하고 모니터를 하니까 규칙이죠, 말하자면. 법률로 정해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줄을 따라서 다 줄을 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후진국에 살던 사람이 선진국을 가서 그 생활에 적응해서 살아나려면 그 나라의 경기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경기 규칙.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같은 선진국의 기업이 행동하는 게좀 달라요.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 전략도 좀 다르고 기업의 행태가 좀 다르단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경제학자,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그냥 입만 열면 한국의 재벌은 못 됐다. 왜 미국처럼 안 하냐. 선진국 기업들은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은 아주 나쁜 놈이다. 뭐 그냥 맨날 하는 게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기업은 왜 미국 기업과 다르게 행동을 하겠어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이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A라는 행동을 하면은 그게 미국 기업들이 하는 행동하고는 다르지만 그 행동이 한국에서는 기업 활동을 해서 살아남는데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게 유리하냐? 대한민국의 기업을 규제하는 정부나 규제 당국이 행동, 이게 미국 정부나 미국의 규제 당국하고 다른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그렇죠? 돈을 벌고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번영에 기여를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 규칙을 지켜야죠. 그 규칙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물론 그 규칙에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도 있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문화도 있고, 그렇죠? 관행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념과 관점으로 기업을 보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그에 맞게 맞춰서 살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국가 경제의 모든 규칙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기업의 생존 경쟁에서의 그 생존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주변 환경입니다. 하느님의 손바닥이에요. 그걸 어기면은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정부가 아주 정부의 권한이 세가지고요. 허구한 날 뇌물을 내라고 자꾸 공무원들이 그러면 뇌물을 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주국 가면 뇌물 달라고 안 그러니까 뇌물 안 주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기업의 행동이 다른 이유를, 행태가 다른 이유를 이해하려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활동에 대한 경제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전통과 역사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지점을 만들고 혹은 공장을 지으면 미국 기업들보다도 더 미국 기업답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경쟁력도 가지고. 이런 이치를 모르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을 규율하는 사람들의 행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 과거 전통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기업만 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 공부를 하고 왔어요. 미국의 풋볼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너도 나도 발로 공을 차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손으로 좀 들고 튀지.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럼 만일 우리가 미국식 풋볼을 좀 도입해가지고 잘해보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치가 않아요. 우선 경기 규칙을 들여와야죠. 그리고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선수들을 훈련을 시켜야죠. 그냥 간단한 훈련만으로 되는 거 아니죠. 훈련을 하되 잘해서 경기를 다른 팀하고 붙었을 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 경기력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란 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당장 야 그 저 규칙 좀 가져와라 그리고 던져주고 앞으로 이거 잘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는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규율이 있는 거예요. 이 규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도라고 표현도 해요. 그리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경기 규칙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복잡한 경기 규칙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기 규칙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우리가 왜 그런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적인 환경을 경기 규칙, 그 역사와 현황을 잘 이해를 해야 그 행동의 원인을 알 수가 있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할 때도 그걸 잘 알아야 법률도 고치고 고치되 당장 고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걸 그 새로운 규칙에 따라서 적응해서 아주 훌륭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노력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 올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소위 경제학에서 새로 많이 요즘 활성화되어 있는 신제도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그 패러다임을 제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건 좌승이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경제, 사회, 정치를 포함하는 한 국가의 운영 체계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정부나 정치 리더십이 어떤 일을 해야지 그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개인이 매일, 에브리데이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죠. 돈도 벌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에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해야 되고 장사를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온갖 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하는 일상생활은 통상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환경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개인들이 그 속에서 각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만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더 키워야죠.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혼자 뛰는 것보다 우선은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이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사회의 기본 조직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힘이 개인보다 나은 거죠. 그렇죠?
어느 일 개인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건 가족의 총체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아빠가 사회에서 성공한다, 엄마를 포함해서 자식들이 다 서포트를 하니까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뛰면 잘 안 되죠. 그저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사회는 말이에요. 지역사회가 있죠. 지역공동체도 힘을 합치면 그게 개인의 힘을 배거하고 더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다 향후회를 만들어서 힘을 조직하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동창회를 만들어서 동창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런 거지. 왜? 빽이 되니까. 나중에 줄이 되고.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이런 데는 아주 이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거죠. 동창회뿐이에요. 모든 사회 이 모임이라는 게 전부 다 개인의 힘을 강화해서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개인과 조직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직은 뭐냐?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업입니다. 기업은 인류가 발명해낸 거예요. 이거 사회적인 기술이야. 과거에 산업혁명하기 이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주식회사라고 하는 제도는 없었어요. 이 주식회사라는 게 뭐냐? 돈을 엄청 많이 모으죠? 주식을 팔아가지고.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천 원짜리 주식을 팔아가지고 끝없이 돈을 모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모든 그 기업의 투자 활동은 투자에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근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머리를 모아서 다른 기업보다 잘하고 성공하려고 다 경쟁하는 거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한 사람은 그 기업에서 승승장구해서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게 사적 조직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발명품이야. 이걸 일컬어서 사회적 기술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사적 조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적 조직도 많죠. 사실은 나라의 정부라는 게 국가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에요. 왜? 국제사회에서 전세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힘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낸 게 대한민국이죠. 그걸 이끌어가는 게 정부고 거기에 헤드가 누구예요? 정치 리더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생존 경쟁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 서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시장에서 각 개인이 힘을 합쳐서 생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직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기업이라는 조직이고 이게 더 크게 나가면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지만 이 조직 또한 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성공하는 나라는 그 국제사회에서 선택이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 기업은 성공 역량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죠. 자연 선택이라는 게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경기 규칙에 맞게 살아야 돼요. 국가의 법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한 불법을 한 기업은 퇴출당하는 거고요. 자기가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법에 어기면 퇴출당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가가 국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하겠지만 잘못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에서 지면 거의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개인들은 자기의 생존 경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조직이 구체적으로 법제를 통해서 나타난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민간 기업의 조직이다 이게. 우리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그 기업이라고 하는 큰 법적인 틀 안에서 조직원 모두가 생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지금 다 노력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규칙은 뭐냐? 누가 만드는 거냐 이제 이거예요. 규칙이라는 데는 이 경기 규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규칙이라고 해요. Formal institution, formal constraint라고 해요. 공식적인 제약이야. 인간사회에서 인간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경제, 정치, 경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식적인 법이 있다 이거예요. 공식적인 법의 핵심은 뭐예요? 제일 최고 수준의 규칙이 뭐예요? 그걸 일컬어서 헌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헌법이 중요하죠. 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야?
사회주의야 이걸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헌법에 규정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헌법을 깡그리 무시해서 멋대로 주장을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면 그걸 지켜야죠. 그걸 훼손하면 그런 사람과 그런 기업은 퇴출되는 게 헌법의 기본 목적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이 나라가 소위 자본주의 국가인지 자유주의 국가인지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인지 사회주의인지 헷갈릴 정도로 법이 있으나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법은 허수아비야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헌법이 만들어지면 그 아래 헌법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요. 모든 뭐 정치, 경제, 사회를 규율하는 경기 규칙이 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잖아요. 의회를 통해서 대부분의 법이 만들어지지요. 그럼 헌법과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이제 행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있어서 대통령령이라든가 영이라든가 뭐 부령이라든가 온갖 행정 규칙이 또 다 만들어진단 말이죠. 법령이라고 영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다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다른 또 규칙이 있어요. 또 뭐 지방정부에 가면은 뭐 조례가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가 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의 개인과 조직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 제도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는 뭐냐 하면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얼굴이죠. 대한민국 기업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법의 상법에 의해서 기업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고 법을 만들어도 법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그 법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활을 기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항상 하느님이 아니거든요. 천지전능하지가 않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서 법을 다 만들어내겠습니까? 아주 필요한 기본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informal institution,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informal constraint, 비공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약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특히 이념,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거예요. 전통, 관행. 여러분들 저 새로 아파트 이사를 가면 그 주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파트 안에 주민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 가서 인사를 하고 떡이라도 사가지고 위아래 층에 다 돌리고 기존의 주민들하고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알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은 아니지만 그 아파트촌이 특별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 딴 데서 와가지고 제멋대로 자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날 거 아니에요? 눈치가 보이고 그럼 주민들이 수근수근하고 아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식들도 다 같이 가는데 거기서 견뎌내겠어요? 적응하고 살아야죠.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게 관행도 있죠.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출장 왔다가 뭐 공직자들도 뭐 과거의 얘기도 합니다만 이 정도 그럴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으러 가죠. 저녁 먹고 나면은 한국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툭툭 보면 노래방 가자는 소리야? 다 알죠. 한국 사람 문화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이걸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문화라는 거죠. 그거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가치관이 있고 이게 전통이에요. 이걸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 말이죠. 미국에 가서 대성공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은 미국 문화, 미국 규칙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 꼭 한국 와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한국에서 실패했던 사람이 외국 가면 성공하기도 하는데 다른 규칙 속에서 물론 자기 적성에 잘 맞아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규칙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국민 정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체로 일본으로부터 오랫동안 지배를 받고 이렇게 한 그 경험이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보편적으로 다 마음속에 있다. 이컨대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난 일본 정말 좋아해. 그렇게만 혼자 떠들고 다니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뭐예요? 국민 정서죠. 대한민국이 지난 한 60년 역사에서 소위 반공이라고 그래서 반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초기에. 북한이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고. 그것도 옆에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이 있으니. 그리고 공산당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끝없이 자본주의를 전복해서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공을 해야죠. 그거 안 하고 살아남을 길이 없지. 그리고 그거는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그 필요성과 그 문화 속에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아왔고 지금 현재 한 60대 이상 정도 되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은 북한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온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이게 갑자기가 아니죠. 이건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민주주의,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 한다고, 민주주의 해야죠. 하는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가 자칫 독재에 반한다.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대부분 반공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는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벗어나서 이게 바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했던 반공까지도 없애야 된다고 다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은연중에. 그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은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위험이 별로 없는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독일 빼놓고는 물론 서구에 있잖아요. 북한이 일부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서구의 자본주의에는 많은 경우에 사회주의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서구, 유럽에. 미국의 혼합경제라든가 영국의 복지사회 이런 것들이 다 사회주의 이념이 좀씩 들어와서 이제 말하는 복합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러나 그 나라들은 북한이나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공산당으로 위협이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북쪽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더 전전긍긍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수는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갑자기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젊은 세대는 특히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뭐가 문제 있냐, 북한이 무슨 문제가 있냐, 통일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가치관이 혼란이 와줘요.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파트 단지 엉뚱한 데 들어가서 엉뚱한 소리 하다가 이제 도라이가 되는 것처럼, 도라이. 그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게 사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회의 주류 이념이 뭐냐 하는 거, 주류 세계관, 이념이란 건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야. 인생에 대한 관점, 삶에 대한 관점, 이게 이념이라는 거, 다른 거뭐 있겠어요? 이념. 서로 이념이 다르면 가정도 같이 생활하기가 힘들죠. 아버지, 자식 간에도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주류 이념이 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주류 이념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는 출세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아, 이거 시류에 따라가지고 저기로 가서 붙었다가, 올라갔다 붙었다가 하는 건다 그 때문에 붙어서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한 가지 생각,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하나만, 한 가지 이념만 가지고 살기가 대단히 어렵고, 가치를 지키기가 어렵고,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미국 사회도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강력한 자본주의 경제를 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가 최근에 민주당에서 사회주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념이 나눠지면서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경기 규칙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과거에는 자본주의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 규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한국이 자본주의식으로 반공을 했으니까 자본주의식으로 사는 게 대한민국의 주류, 올바른 질서다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 반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식이 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혼란이 오는 거죠. 이 가치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데도 자본주의식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그냥 여러 나라에서 소위 공유라든 사회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각국에서 나온단 말이야. 기업이 해야 될 거는 뭐 고용 창출하고 열심히 해서 서바이브, 살아남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하는 그런 이념들이 또 많이 퍼지니까 근데 기업은 또 그걸 맞춰서 하려고 지금 여기저기서 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에도 또 일부 그런 기업들이 이미 나와서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자연 사회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 환경이 혹은 자연 환경이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다 세월이 가면 그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간다 이거죠. 이걸 일컬어서 비공식적인 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라고 부르든 규칙이라고 부르든 법률이라고 부르든 이 경기 규칙이라는 건 백지에다가 써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님이 뭐 오케이 하고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주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거나 뭐 한다 하는 거 이거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규칙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헌법이 있으나 아무도 헌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지금. 전 그렇게 봐요. 헌법을 우습게 보는 거죠. 헌법의 가치가 뭔데? 난 그것에 반대다 이거야. 나 저거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법이 있으되 법이 집행 안 되면 법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문화, 가치관, 이념, 국민정서 같은 게 그건 법이 아니지만 상당히 그건 강력한 그 집행력이, 저 뭐야, 이 enforcement, 강제력이 좀 있어요. 문화적으로. 사람이 그걸 안 따르면 그 사회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집행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집행이 뭐예요? 검찰, 경찰, 더 나가면 사법부. 이게 제도의 마지막 보루인 거죠. 이게 중심을 잘 잡고 있는 법을 제대로 잘 해석해서 올바르게 집행을 해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법이 없는 거죠. 법 없는 무질서한 사회예요. 대한민국의 요즘 사회는 법 없는 사회예요.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고 보이스를 높이면 그냥 다 흔들리는 거지. 검찰도 날아가고 판사도 날아가고 말이에요. 이게 법치가 안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법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규칙이 없는 나라가 되고 온갖 혼란사항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딱 좋아요. 전 법이 없는 나라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은 보시죠. 저 그림에 보시지만 이 제도적인 환경, 혼란이라고 하면 혼란스러운 환경이 개인이나 기업이라는 조직이나 아니면 공조직,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이런 조직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따라야 될 규칙이 되는 거예요. 생존 경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환경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하나를 딱 정해서 집행을 해주면 그게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쉽게 그걸 따라가면 되죠. 그걸 안 하면 각 개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개인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으니 이 국가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죠. 뭐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뭐 거래 비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로 간에 많은 규칙이 없는 속에서 거래를 하려면 그게 잘 되겠나요? 안 되죠.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죠. 사기치는 놈이 감옥에 가지 않는데 누구를 믿고 거래를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옛날 보니까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거래를 해왔는데 보니까 딴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그 사람은 거래를 하겠어요. 거래라는 건 법적인 규칙도 있지만 서로 간에 통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데 이 이유는 그 법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 성향과 국민 정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엄청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화라든가 관습, 가치관과 같은 이런 비공식적인 제도는 이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착되는 거예요. 만들어요. 이게 소위 나비효과 같은 그런 거죠.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뭐가 만들어지면 그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가면서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바꿔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공식적인 규칙, formal institution이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formal constraint는 그거는 정치권에서, 그렇죠? 정치권에서 법으로 공식화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정치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 국민들의 보편적인 성향,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묶어서 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헌법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여러 가지 자본주의에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제3공화국 헌법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를 정론으로 만든 대한민국 헌법이 요즘 와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면은 정부가 나서 이걸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해석을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이게 대혼란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항상 정치 지도자나 국회, 법을 만드는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생각 이런 것들을 담아서 법을 이제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인 법률을 만들어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공식적인 법률이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 오랜 세월이 가면 국민들의 가치관, 관행, 심지어는 이념까지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의 대처 수상의 회고입니다만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듣고 자란 그 하나의 명언입니다. 항상 생각을 바로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말의 어머니예요. 생각이 되면 생각이 말로 이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말은 행동의 어머니야.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그래서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되고 이게 사람의 성품이 돼요. 이 성품이 잘못되면 난감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해라. 이념을 바로 가지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잘못된 이념을 가지면 그게 내 생각이, 생각이죠. 그게 말이 되고 그게 행동이 되고 더 나가면 내 품성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뭐뭐라고 하는 인간은 이런 거다 하는 그 낙인이 찍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을 바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원천은 생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너 생각 바꿔라. 그건 나쁜 생각이야. 어떻게 알아요? 나쁜지 좋은지도 잘 모르지.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대한민국 농촌의 농민들이 말이에요. 허구한 날 농사가 안 되면 하늘 탓하고 비가 안 오면 하늘 쳐다보고 기후재나 올리고 안 되면 남 탓.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보릿고개 그거 할 수 없지 뭐. 굶어 죽으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문화죠. 문화가 되고 관행이 되고 품성이 되고 대한민국 사회가 다 찌들었단 말이죠. 이걸 바꿔냈다 이거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꿨어요? 자주하는 사람으로 바꿨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꿨을까? 그 내용을 잘 보면 규칙을 바로 잡은 거예요. 규칙을. 사람의 행동은 그 생각이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그 사람이 놓여진 환경이 우선 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60년대,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일찌감치 가서 다 성공도를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선진 제도, 선진 규칙에 맞춰서 적응해서 열심히 하니까 성공한 거죠. 규칙, 아까 풋볼하고 사카를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미국식 풋볼을 진짜로 하고 싶다고 하면 축구 경기 규칙을 들여다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퍼뜨리고 학교마다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하고 말이에요. 나중에 프로 리그도 만들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실력을 닦아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엔 사카보담도 풋볼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풋볼 문화에 적응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규칙을 올바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죠.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정부가 헌법에서부터 법률, 법령, 규칙까지 다 만들어내지만은
그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어떤 내용의 규칙을 만들어야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요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치권에서 정치 리더가 잘못된 법을 만들어내고 그걸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그러면 망할 수가 있다 이 말. 어떤 법을,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규칙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흥하는 나라와 망하는 나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의 차이가 바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부터 가치관, 이념, 국민 정서, 법, 이런 모든 게 국가 번영에 도움이 안 되고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규칙을 가져다 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당신은 그럼 그 답이 있어? 전 답이 있어요.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관찰한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다. 답이 있다 이거예요. 제일 비근한 답이 뭐예요? 박정희라 이거예요. 새마을운동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제가 이건 이미 다 알려져 있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규칙이다. 신상필벌이다.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다 더 성과를 냈으면 상을 줘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아버지가 부자든 아니든 상을 주라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 성적을 나쁘게 주고 더 열심히 가르치면 회초리도 들고 숙제도 더 많이 주고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해서 실력을 쌓도록 해야죠. 기업도 열심히 노력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돈도 많이 빌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수출도 제대로 안 하는 기업, 그 망하는 기업을 돈만 그냥 계속 주면 되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경제 원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빈곤, 가난, 불이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배고프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일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박수를 받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을 박수를 치고 나는 싫어. 아이고 나 옛날 살던 대로 살게. 살아갈게. 나 손대지 마라.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은 그래 할 수 없다. 넌 빠져라. 이러므로써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아이고 나도 남한테 따라 남을 따라 열심히 따라 배워서 해야지 나도 뭐가 살 길이 보이지. 그걸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주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온 나라가 다 10년도 안 걸려서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원칙이 뭐예요?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자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자주 하고 자립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차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잘 안 됐다고 이쁘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도와줄 때도 아니 도와주면 뭐가 달라져야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아주 힘든 경우에 도와줄 수밖에 더 있겠나요? 국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개인이 못하는 일을 국가가 할 수 있게 우리가 힘을 합친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을 도와줘야죠.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뭐예요? 내가 금년에 도와줬으면 내년에는 일어나세요. 이래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내년에도 꼭 같이 도와줘. 뭐 그 다음도 똑같이 도와줘. 그리고 정부가 아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 그 국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후자야.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제5공화국 정부가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 정신이 다 사라졌어요. 오늘날 와서는 시골 가면 새마을운동 정신도 없죠. 어려우면 정부한테 이제 내놓으라 이거예요. 뭐 거기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자조, 자립? 그런 말은 뭐, 아, 그거 옛날 구닥다리 말 왜 해? 그 옛날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이거지. 멋있게 전역이 있는 삶을 즐겨야 되고 잘하나 못하나 다 정부로부터 요즘 뭐 모든 사람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을. 글쎄 그게 얼마나 가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 제가 보여드린 저 국가 전체 구성 시스템과 이걸 운영하는 원리에 따라서 보면 대단히 불행하게도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하는 말, 그분들이 만드는 법 제도가 국민을 주저앉게 하고 일어서서 뛰고자 하는 사람을 주저앉히고 더 계속해서 주저앉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고 왜? 주저앉고 죽는 신중을 해야지 정부가 도와주니까 내가 잘했어. 잘한 데 대한 소위 말하는 영광을 주시오. 칭찬을 주시오 하는 걸 듣지도 않아요. 이런 사회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조사하고 쓰고 한 걸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미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망하는 길로 계속 온 거예요. 한 30년 동안 소위 말하자면 흥하는 이웃이 없어야 모두 평등하게 잘 된다. 제가 이걸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그러죠. 사회주의 이념은 아주 복잡하게 뭐 칼 막스, 뭐 앵겔스, 무슨 뭐 과학적 사회주의 하지만은 다 쓸데없어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옆에 나보다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하니 저놈 없어야 평등한 사회가 된다. 이게 딱 사회주의의 이념이에요. 자본주의의 이념은 다르죠.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라가 잘 되고 이웃도 잘 된다. 왜? 내가 따라 배울 수 있으니. 나보다 잘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가서 배워서 따라잡고 쫓아가고 그러면 온 사회가 같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념이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신상필벌이죠. 이걸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이 다 주저앉죠, 이제.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제 막차를 그걸 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하면요. 우리 정치 지도자분들 정말 내 개인의 안일, 아니면 성공, 혹은 뭐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생각하시겠죠, 다. 다 각자 살라고. 정당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성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정권을 잡고 국가 자원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진짜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터전이 지속되고 그런 나눠먹기가 다 지속되려면 그 위에 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국가 제도 정책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국민이 자랑스럽게 느끼고 박수를 받고 열심히 하지 않는 국민도 아 내가 따라 배우고 내가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나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원리가 다 오늘날에도 120%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시대가 과거고 그게 권위주의 정부고 뭐 문제를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시대가 이룬 결과는 지워질 수가 없고 그건 너무나 명확한 기록이고 그걸 만들어낸 원리는 그냥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 원리를 찾아내는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기본은 뭐냐. 흥하는 이웃이 대접을 받아야 더 많이 흥하는 이웃이 나오는 법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대접을 받아야 그 학급이 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가는 거죠. 성공하는 기업이 대접을 받아야 다른 모든 기업도 다 그로 가는 거죠. 물론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한 기업들이 어려운 학생이 어려운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우되 도우는 방법은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야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분이야말로 어떡합니까? 우리가 또 모실 땐 또 모셔야 돼. 일할 능력이 없는 분은 국가가 확실하게 모시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주하는 국민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정부가 할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원할 때 직장을 가지고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돌고 돌아서 이치가 하나는 뭐냐? 하나로 가는데 그 이치는 뭐냐? 스스로 돕고 노력하고 남의 모범이 되고 국가에 기여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대접을 받고 그걸 따라 배우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쫓아가면서 온 사회가 1인당 소득 3만 불만 해서 되겠어요? 5만 불, 6만 불 하면서 저 세계 인류 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 정치하시는 분들 정말 좀 잘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